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죠. 구원해 내시죠.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팔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인도하며 하여 바로 그 앞에까지 인도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라, 벽을 무너뜨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 당신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벽을 무너뜨리면서 전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 앞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땅을, 세상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유업을,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엄청난 축복이요 선물인데, 근데 이 약속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약속의 땅에 인도함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능력으로 임하고 주의 복음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하고 큰 확신으로 임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교회 위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벽을 무너뜨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육체로 행하는 것 같지만 육체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4절부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영적 싸움 하면은 뭐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헛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온갖 사상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사상이에요. 우리의 이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상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무너뜨리라고 하시죠. 무너뜨려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로를 까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하이웨이가 열립니다. 복음이 그냥 추상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말로 임해서 지식으로 와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돼야죠.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된다. 스스로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리고 헛된 이론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인간들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동물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편한 대로 살지만 인간은 그렇게 안 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며 살고 우리에겐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공동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면의 세계가 있네. 동물과는 다른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독특한 사상이 있어요. 서양 문화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가 하면 동양 문화에도 독특한 문화가 있고 조금 더 독특하게 본다면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사상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열린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후서 전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 배경은 제가 시작하면서 한 뭐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막 틈을 타서 들어온 거짓 스승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올바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네 번째 편지인데 우리에게 알려진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역과 삶을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임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진 것이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제 그 맞서려고 하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권을 변호한다는 것은 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느냐 안 서느냐가 달려있는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뭐 우리 주위에도 뭐 내가 환상을 봤 내가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갖고 엉뚱하게 뚱딴지 같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세워진 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셔갖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쓴 하나님의 종이었죠. 종들이었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들 토대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다. 자, 사도들의 경우에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파스탈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열두 제자, 오리지널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로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의 사도를, 주님의 사도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사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 10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는 더욱더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또한 대항하며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실족하고 있는 고린도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10장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교인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실족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리더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을 계속했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편지 쓸 때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아주 권위 있는 편지를 쓰지만 직접 만나보았는가? 말도 잘 못하고 뭐 말에 웅변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런 식으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맞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새 스승들, 유대 법사들이었는데 유대사들은 카리스마틱하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문화의 압도적이었던 그 당시 헬라 문화는 그 지식이었잖아요. 그 철학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철학과 지식에 완전히 매여 있고 거기에 임프레션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능력에, 힘에 임프레션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능력을 찾고 있고 힘을 찾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문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문화에서 이 철학을 중심한 지식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그 한을 가지면서 원했던 능력으로 모든 기준을 보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 웅변력이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없다. 그러면 아니구나. 그에게 좀 카리스마틱한 능력이 있구나. 있나? 이 사람들보다는 바울에게 없다. 그러면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그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가 사도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권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들은 지금 카리스마를 찾고 있고 지혜를 찾고 있고 밖으로 보이는 어떠한 능력을 찾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1절에서 편지를 지금 이 10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 이 컨텍스트에 보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떠한 그들의 내면의 세계,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의 독특한 이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완전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스치는 것이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벽이 허물어지지 않아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이론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의 설교를 미국인들에게 했다면 미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독특한 헛된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그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한국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에게, 저도 한국인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사상, 우리 내면의 세계의 사상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론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론과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묵상하며 묵상을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 교훈은 아니지만 그 오늘 말씀을 쭉 갖고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형편을 한번 보니까 제 마음속에 확 오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면주의, 개인주의, 비판주의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사상과 이론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하는 이 무엇인가 이 시스템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무엇인가, 체면주의, 개인주의, 비판주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 무너뜨리라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체면주의입니다. 체면주의.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무시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막 피가 거꾸로 돕니다. 그렇죠? 무시받으면 안 돼요. 체면주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맥이 너무나 중요하고 학벌이 너무나 중요하고 위치가 다예요. 그래서 학벌을 조장합니다. 이력서를 거짓말로 과장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굶어도 체면까지는 깎일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강력한 포스라고 분명히 여겨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세럴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과 잠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 대화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화 가운데 이제 이분이 본인 그 한 자녀가 이제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왜 그 말이 나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분이 그때 내 지금 아들이 세럴백 칼러지를 다닌다고, 뭐 세럴백 교회, 세럴백 그 동네가 세럴백이거든요. 세럴백 칼러지를 다닌다고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럴백 칼러지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간첩이 아니면 다 다닐 수 있는 대학이에요. 간첩이 아니면 다 다닐 수 있는 누군가. 그냥 뜻만 있으면 다닐 수 있는 곳이 세럴백 대학입니다. 커뮤니티 칼러지예요. 모르겠어요. 오류 대학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간첩만 아니면 다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라서 자꾸 이렇게 생각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신선한 거 있죠? 왜 이렇게 이게 신선하게 들릴까? 저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자기 자식의 얘기를 하면서 내 자식이 지금 몇째 아들이 지금 세럴백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러이러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저에게 신선하게 들렸을까? 저도 한국인입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한국인으로서 이 체면주의의 이 문화가 제 안에 내면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걸 구태여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좀 수줍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나도 한국인으로서 이 체면주의 때문에 나의 그 이론과 생각이 지금 물들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SAT를 못 보게 됐습니다. SAT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 대학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꼭 이제 그 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 그 막내가 이제 저희를 따라서 와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SAT를 봐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 2년 전인데 그때도 막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3년 전 일입니다. 볼 수 있을까? 보지 못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수년째 한국에서 이 SAT 정보를 미리 빼서 돌린다는 것이에요. 어느 학원에서 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미국에서 SAT라는 것은 국가 정보와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터치 못합니다, 이것은.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에서 이게 지금 빼돌려갖고 지금 수년째 물론 어느 지역이었겠죠. 지역에서 지금 그 보는 아이들의 그 스코어가 거의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이건 분명히 미리 보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SAT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SAT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가야 되고 홍콩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으로 가야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나죠.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선교할 선교의 대상이죠. 100만의 신이 있는, 잡종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선교하는 나라로서, 한국으로서 일본을 선교의 대상으로 품으면서 선교하는 나라를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정직에 무너졌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SAT를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게 해야 돼요. 그 윤리와 도덕을 다 깨트려도, 정직성이 다 깨져도 좋은 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죠. 체면문화예요. 체면문화. 그러니까 무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시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만 중심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로 오셨습니다. 조금 더 서민적인 표현을 한다면 머슴으로 오셨습니다. 머슴으로. 예수님이 머슴으로 오셨어요. 머슴이라는 것은 무시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제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한번 무시해 보세요. 왈칵 뒤집어집니다. 왜요? 머슴으로 나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갖고, 아들을 잘 키워갖고, 공부 잘 시켜갖고 머슴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근데 이걸 보세요. 예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상충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체면주의, 이 체면이 너무나 중요하고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핍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체면주의라는 것은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핍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보셨나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 전에는 많이 결핍되어 있었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함이 우리 안에서 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결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전에는 나도 결핍하여 갔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 결핍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고, 나 자신을 나 그대로 내보내 보일 수가 없었고, 자식들을 그대로 보일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위장도 하고 과장도 하였지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위대하신 주가 나의 주님이신데, 결핍함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맞습니까? 갖고 있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체면주의라는 이 압도적인, 우리 한국인들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체면주의,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려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는데, 복종시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체면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보여주시면, 이 체면주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가치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새 가치에. My worth in Christ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 내게 주신 새로운 가치. My worth is found in Christ. 그렇죠?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사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의 체면주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결핍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체면주의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나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나만 잘 되고 내 새끼 편하고 내 새끼 잘 되면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죄송하기도 한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공동사회로서의 이 같이 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라 그렇고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시는데 이 공동사회의 문화와 에티켓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드리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했다면 그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확실하게 끄집으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국인들의 좋은 예화를 들었을 건데 오늘은 한국인들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헛된 이론을 말씀하는 것이기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니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 공동의식의 문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동 에티켓이 부족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가서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실에 가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막 이제 공동 화장실에 쭉 가서 보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싱크에서 막 손을 씻은 다음에 휴지로 자기 손만 씻는 게 아니라 휴지를 조금 더 해갖고 그 싱크대를 다 이 물을, 튀긴 물을 씻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거울도 씻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야 뭐 마음대로 세수하고 다 튀기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근데 또 다른 녀석도 그러고 또 그러고 이게 계속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다음 사람들. 다음 사람이 이 싱크를 쓸 때 이렇게 물이 막 지저분하게 튕겨 있으면 안 되니까 씻는 거다.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면은 이제 보이스카우트 그 리더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캠핑을 하다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요. 우리가 이 캠핑 자리에 왔을 때보다 우리가 떠날 때 훨씬 더 이 주위가 깨끗해야 된다.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좀 조금 지저분했으면 우리가 먼저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생활을 하고 갈 때는 그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주위를 놓고 다음 사람을 위해 에티켓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린 보통 안 그러죠. 우리가 이제 캠핑하러 가는데 막 여기저기 뭐 라면 조각이 그러면 에이, 청소하고 갈 때는 더 지저분하게 다음 사람들 한번 골탕 먹어라. 너도 한번, 나도 골탕 먹어. 너도 보통 이래요. 근데 이런 면이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철저해요. 그래서 야, 이 공동사회의 에티켓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구나. 그리고 여러분, 미국도 지금 부족한 모습 많아요. 부족한 모습 많고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모습 참 많은데, 근데도 저렇게 큰 나라가 강대국으로 지금 세계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 공동사회의 문화와 에티켓과 법을 지키는 의식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도로를 걷다가 출입구, 그 서브웨이 출입구 앞에서 누가 이제 담배를 폈는데 그 젊은 엄마가 이제 애기 때문에 담배 좀 꺼주세요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그냥 너무나 그냥 괴롭고 그냥 괘씸해갖고 가갖고 해갖고 팍 때리잖아요. 뭐 그 깜짝 자기가 담배 펴놓고 여자 땀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뭐 저는 담배 안 피니까 뭐 안 피는 사람이니까 그런다고 할지 피시는 분 여러분 피세요. 근데 피지 마시는데 that's up to you. 근데 제 포인트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있고 아기가 있고 그냥 뻥뻥 피다가 곧 좀 꺼주세요 했는데 그게 괘씸해 갖고 가는 여자를 때 어떻게 경찰은 그건 또 둘 다 잘못한 거. 공동 에티켓이 왜 그런가 좀 생각을.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족한데 개인주의가 굉장히 세구나.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무시받지 않으면 나만 중심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악괴물을 시작했죠. 아침을 깨우는 아버지들의 모임, 엘베델 아버지 이제 그 영성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버지들이 매달 모여서 우리 선언문을 같이 외치고 마치는데요. 열 가지 선언문을 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매일 아내와 자녀를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2번, 나는 가족과 함께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선언을 하고,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10번째입니다. 10번. 제 아내도 읽어보더니 와, 10번이 진짜 좋다. 10번, 나는 교통신호와 공중도덕을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운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주차 어떻게 하세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주차하면 되지.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워질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생각을 뭐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누군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으니,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문장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 말씀을 하세요. 한 문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문장에서, 왜냐하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새로운 정체를 주십니다. 새로운 정체를 주세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가니 빛이다. 이제 내 안에서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새로운 정체를 주십니다. 정체. New identity. New identity.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시는 그 영적인 이 목사님들 중에서는 한때는 계속해서 이 흑인 인권운동이 백인 우월주의를 맞서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만으로 절대로 우리 자신이 이 미국이 인정하는 시민들로 변할 수가 없다면서 백인 우월주의와 싸우면서 반드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백인들보다 못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고 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이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개토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근성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70년대에도 그래서 알렉스 헤일리가 루츠를 썼잖아요. 루츠라는 게 우리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조상을 알고 우리 정체를 알아야 흑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된다. 아무리 백인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나쁘다고 그것을 아무리 정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면 올바른 시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데 흑인 그 영성가들이, 그 목사님들이 앞장서더라고요. 맞는 말,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 구습으로, 우리가 구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 습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개인주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개인주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정체성에 확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우리 전에는 이 정체성을 몰랐거든요. 몰라서 문제였어요. 몰라서, 정체성을 몰라서. 근데 정체성을 압니다. 아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는 이상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면서 살 수가 없고 이 공동체의 도덕생활을 외면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정체성으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이걸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비판주의입니다. 비판주의.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우리의 헛된 사상과 이론이 무엇인가? 비판주의. 우리 한국분들 비판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날카롭게 잘합니다. 이거 다 인정하시죠? 다 인정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기어코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건 다 인정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탓할 사람을 찾아요. 반드시 탓할 사람. 문제가 있을 땐 그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고가 생기면 사고예요. 넘어가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탓할 사람을 찾아요. 비판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된 나라였던 것보다 분열되었던 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분열되었기 때문에 대립이 되고 대립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비판을 하고 그건 비판을 통해 더 대립이 되고 더 분열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비판 주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탓하면서 삽니다. 탓할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놓고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탓해요, 탓해. 내 잘못 때문에, 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그 사람의 잘못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비판할 이유가 없어져. 이것은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탓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을 찾고 나를 배반한 사람을 찾고 나를 무시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늘에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지 않고 탓하는 데 바쁜 것은 이건 우리의 아픔이에요. 비극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독생자를 희생자물로 보내주심으로 그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답하시고 비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사랑으로 보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 당신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지금 카리스마를 찾고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찾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비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인가? 비판주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성품에 복종시키는 것내 안에 새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있잖아요. 한때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못 보고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자신이 믿는 율법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와 관용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생각을 복종시킨 것이에요. 우리는 탓하기에 바쁘지만 송명희 씨가 그 나라는 찬양을 썼죠. 송명희 씨는 그 장애인인데 그분이 그 나라는 찬양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 것이죠. 전에는 결핍만 보였고 체면주의, 컴플렉스. 전에는 누군가 이 탓할 사람을 찾았고 비판을 했고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런가, 나 자신만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 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끄러운 간증할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끄러운 간증.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것도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에게 굉장히 아픔을 준 사람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막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저 자신에게 놀랬고, 이게 느닷없이 그냥 얘기하다가, 밤에 누워서도 얘기하다가 뭐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야, 이렇게 꽁하구나. 이거 옛날에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호랑이 담배 시절, 담배 피는 시절, 담배 얘기를 많이 시절인데, 그때, 아니 그때를 아직도 생각하며 막 험담을 하는. 그래서 저 자신에게 너무 놀랬고요. 저 아내도 그것 때문에 참 상처를 받았고, 와, 이거 어떻게 남편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좀 회개를 하고, 괴로웠죠.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쭉 보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편 15편으로 인도했어요. 왜 시편 15편으로 인도했는지, 하여튼 15편을 딱 펴서 읽는데 1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당신의 성산에 세우실 자 누구오니까 하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 마이 갓. 와,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쪼갠다고 하는데 진짜 쪼개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말씀으로 갑니다 하면서 딱 인도하신 게 시편 15편인데 하나님의 성산에 설자 누구일까. 혀로 남을 험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아니하는 자. 아, 주여. 그래서 참,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주의의 나의 원래 모습을 그리스도의 성품, 이미 주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냥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 그냥 복종시키면 돼.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은 광복 71주년이 됩니다. 71년 전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광복이 되었을 때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고 피 흘리셨고 기도하셨던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한반도의 광복을 꿈꾸시며 하셨던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진, 허리에서 딱 잘라진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광복을 위해,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것인가? 분명히 아니었죠. 근데 71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통일을 원한다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가? 1989년도에 독일에서는 하나님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 기성세대는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봤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가? 왜 허락을 아직 안 하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벽이 너무 많아요. 38석만 벽인가요? 38석의 벽을 흘러주시면은 우리 안에 벽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벽이 이렇게 많은데, 개인주의로, 체면주의로, 비판주의로 아직도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38선의 벽을 허르시고 통일을 허락하신다면 더 심각한 벽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 땅을 치료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돼.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앞두고 참 나라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해요. 나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체면주의, 나의 모든 결핍을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에서 우리가 복종시켜야 되고, 나만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우리의 개인주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안에 복종시켜야 되고, 비판에 너무나 빠르고 강하고 너무나 살벌한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복종시켜서 이러한 벽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새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을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싸움은 내면에서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체면주의와 개인주의와 비판주의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주님 이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구습을 버립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정체와 정체성과 새로운 성품에 이 모든 것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처럼 많이 서 있는 벽들 할 수 없다 지나가지 말게 하옵시고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그렇다, 민족이 그렇다 할 수 없다라고 보지 말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진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 한반도의 교회, 북한교회와 함께, 디아스포라 교회와 함께 주님 새로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드높여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 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